핫한 1인 크리에이터들의 삶을 관찰하고 그들의 카메라 뒷모습을 파헤치는 랜선 라이프를 향한 대중의 관심이 뜨겁다. 지난 6일 첫 방송 시청률 2.9% 닐슨 코리아 수도권 유로가구 기준을 기록하며 폐조의 시작을 알린 JTBC 예능 프로그램 랜선 라이프 크리에이터가 사는 법 이하 랜선 라이프 이 화제성 지수에서도 단연두 각을 나타내며 심상치 않은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. 특히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크리에이터의 일상 공개로 방송 전부터 많은 관심이 모아진 바 분당 최고시 성률이 4.3% 닐슨 코리아 수도권 유로가구 기준까지 치솟으며 치열한 금요일 예능 홍수 속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했다. 뿐만 아니라 TV 화제성 분석기관 굿데이터 코퍼 네이션이 조사한 비드라마 부문 화제성 지수에서는 방송 첫 주부터 주간 4위, 금요일 프로그램 중 2위로 진입하는 기염을 토했다.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기준. 또한 대도서관 8위, 윤댕 11위, 벤츠 13위, 신 님 18위 등 출연자들의 화제성 지수 역시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화제의 중심에 서 있음을 입증했다. 6일 첫 방송에서 대한민국 탑 엔터테이너 이영자, 김숙과 대세 아이돌 뉴이스트 W 김종현이 MC로 만나 찾은 입담과 쫀득한 호흡을 보여줬다. 무엇보다 먹방이란 공통분모로 만난 이영자와 벤츠, 성공한 덕후임을 밝힌 뉴이스트 W 종현과 대도서관 등 MC들과 크리에이터들의 신선한 케미가 시너지를 일으켜 웃음을 선사했다. 여기에 각 분야를 대표하는 크리에이터 4인방 대도서관, 윤댕, 벤츠, 신님의 일상과 1인 미디어의 세계는 시청자들의 호기심과 재미를 자극, 무엇보다 콘텐츠의 준비 과정부터 일의 흠 뻑 빠져있는 리얼한 모습들이 시선을 사로잡으며 다음 방송을 더욱 기대케 했다. YTN 스타 최보란 기자. RAN 613-YTNPLUS.CO.KR